작전을 유한 선수는 밀어붙여서 1점 1점 포인트를 패시브로 얻으면서 포인트를 딴 거죠.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최종 선발전입니다. 리우 올림픽 티켓을 어떤 선수가 가져가게 될지. 59kg급 성신양의 김승학 선수가 홈코너, 청코너에는 삼성생명의 이정백 선수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김승학 선수가 올림픽 쿼터를 따왔지요. 네. 예. 하지만 이정백 선수 2회전에 저기 자세가 아주 안전하게 네. 경기를 치르면서 결승까지 왔지요. 이정백 선수가 바로 직전에 펼쳐졌던 2차 선발전에서 1회의 승리를 거두면서 이 리매치까지 왔고, 이렇게 된다면 양 선수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김승학과 이정백, 홈코너와 청코너가 정확히 반대로 바뀌어 있습니다. 김승학과 이정백, 양 선수도 사실상 경기력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이 이전 경기에서 드러났는데요. 네, 50대 50 경기라고 보면 네. 됩니다. 이제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조금은 양 선수 이제 사실상 동등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먼저 패시브 하나 받지요, 이정백 선수. 이정백이 패시브를 하나 받게 됩니다. 김승학 계속해서 몰아치고 있는데요. 네, 주의 주지요. 네. 최종 결승전이다 보니까 상대방들이 좀 거쳐졌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몰아칩니다. 조금 신중한 플레이가 계속되고 있는 양 선수인데요. 그렇죠. 아래쪽을 노려봤던 김승학. 역시나 혀로 태클이 노려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정백이 패시브를 하나 받죠. 네, 이정백이 패시브를 초이스. 받으면서 초이스를 가져가는 김승학. 파테를 공격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찬스를 살려야죠, 김승학 선수는. 김승학, 자 지금 정확히 들어가지 못했는데요. 잡아야죠. 이정백이 조금 빨랐습니다. 안목 뒤쪽으로 안목 거의. 아 이겨내는 이정백 빠릅니다. 그리고 넘깁니다. 2점짜리 자 두 포인트 가져가는 이정백. 오히려 본인의 위기를 찬스로 살리면서 앞서 나갑니다. 3대 0이 되죠. 순식간 만에 3점을 가져가는 이정백. 김승학 입장에서는 이 공격 기회를 놓친 것이 한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 김승학 선수로서는 아쉬운 감이 있네요. 그렇죠. 예, 빠테르 공격을 하면서 대치를 당해서 2점을 뺏기고 밀려나서 1점을 실점을 하고 3대 0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정백 선수 입장에서는 본인이 원하던 스토리대로 일단 빠른 시간에 점수를 가져가게 됐고, 김승학 선수 입장에서 조금 마음이 더 급해질 수밖에 없겠어요. 네. 더군다나 이정백 선수가 노련한 선수라 김승학 선수가 밀고 들어온 거로 충분히 네. 대치기로 역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는 선수예요. 지금 앞선 그레코로마니앙 두 경기는 쿼터를 가지고 온 두 선수가 모두 진출 티켓을 따냈습니다. 김승학, 이정백. 자, 두 선수 모두 밀리지 않아요. 과연 일단 이정백 선수와 김승학 선수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다는 것이 이 수비 자세에서 드러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 방어를 하고 있어요. 모든 네. 기술을 그만큼 많이 공부를 했다는 얘기죠. 김승학, 김승학도 계속해서 막히다 보니까 지금 공격 루트를 찾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남은 시간 1분이 되지 않습니다. 1회전 김승학과 이정백. 한 번 더 밀어붙여야 돼요, 김승학 선수. 여기서 패시브를 하나 더 따야 돼요. 자, 지금도 이정백은 노련하게 지금 계속해서 이 상대편의 힘을 역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블루 패시브 한 번만 더 밀어붙이면 김승학 선수는 패시브를 하나 더 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김승학 이제 정확히 30초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또 버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승학 남은 30초 내에 한 번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이정백 입장에서는 여기서 1회전을 종료하는 것을 그리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스탠드에서 이정백 선수가 방어가 좋아요. 네. 지금 전부 다 카트시키고 있어요, 줄 들어오는 거를. 남은 시간 15초 몰아치고 있는 김승학. 자 지금도 김승학과 이정백 1회전 5초 남았습니다. 김승학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아쉽게 힘을 뺄 필요 없죠. 이대로 1회전이 종료됩니다. 이정백이 김승학이 얻은 파테르 찬스를 역으로 활용하면서 점수를 3점까지 벌려내면서 점수가 3대 0, 1회전을 앞서게 됩니다. 앞으로 올림픽을 갈 수 있는 시간은 3분이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3분이면 리우행 티켓의 주인공이 가려지는데 참 두 선수 지금의 활약 이 리우를 가기 위해서 정말 몇 년을 준비한 건 아니겠습니까? 예, 대한민국 레슬링 59kg, 66kg, 75kg 모두 전략 차급입니다. 여기서 메달 가능성 있는 체급이 이 세 체급에서 그렇죠. 누가 나가서 59kg는 누가 될지. 자, 지금 유한수 선수도 이정백 선수에게 강하게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김승학과 이정백 2회전이 시작됐습니다. 밀어붙여야죠. 또 김승학 선수는 3분 동안에 매트에서 쓰러질 각오라고 그렇죠. 밀어붙여야 됩니다. 지금의 김승학은 본인이 이 티켓을 가져왔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승학 이정백 선수 지금 아주 방어를 잘하고 있어요. 네. 아, 정확하게 버텨내고 있는 이정백. 오히려 밀리붙지 않습니까? 반칙이죠. 그렇죠. 이것은 네, 손으로 반칙입니다. 목을 미는 건 반칙이죠. 네, 이정백 선수에게 반칙으로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네, 한 번만 되면 벌점과 네. 동시에 패시브가 주어집니다. 그렇죠. 자, 지금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삼심이 얘기를 나누고 있었고요. 다시 경기가 체계됩니다. 김승학과 이정백. 김승학 밀리지 않습니다. 조금 더 밀립니다. 이정백 선수, 김승학 선수. 아, 정말 잘 버티네요. 김승학 입장에서 조금 마음이 초조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급해졌어요, 이제. 본인이 준비한 전술을 과연 나타낼 수 있을지. 허리태클! 하지만 막아내는 이정백. 조금 더 깊이 들어갔어요, 이제 다리가. 지금 이 허리태클이 한 번도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위쪽에서 잡아채는 이정백. 그리고 여기서 패시브. 여기서 그렇죠. 네, 포인트를 하나 가져가는 김승학입니다. 여기서 2점을 따면은 경기는 아마 김승학 쪽으로 분위기가 흐려갈 것 같습니다. 정확히 2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파텔의 공격을 선택한 김승학. 여기서 한번 굴려 도망갑니다. 아, 지금은 이정백이 빨랐습니다. 김승학 입장에서 좋은 찬스를 놓쳤는데요. 이정백은 다시 한번 남은 시간은 1분 10여 초. 다시 한번 이정백은 기존에 보여줬던 이 수비 태세를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김승학의 허리 태클. 오늘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정백 선수 준비를 많이 했다고 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 지금 주심이 이정백 선수를 불러세우는데요. 잠깐 밀지의 손으로 얼굴을. 네. 이제 정확히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1분 30초 후면은 리우의 티켓 주인공이 가려집니다. 자, 지금은 김승학 선수 측에서 챌린지를 요청했는데요. 지금은 이 부분에서 얼굴에 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챌린지가 네. 없다는 얘기를 해주고 그렇죠. 있습니다. 점수가 나온 상황이 네. 아니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됩니다. 점수와 연관 있는 상황에서 챌린지가 적용되지만 지금은 점수와 연관이 없기 때문에 챌린지가 적용되지 않았고 경기는 재개됩니다. 네, 이정백 선수 지금 보십시오. 상대방 방어를 자, 지금도 심판은 잡아줘야지 정말요. 네. 아, 지금 오히려 주심은 이제 세컨에게 가서 지금 얘기를 목을 하고 밀고 있는데요. 있어요. 주심이 잡아줘야 돼. 네. 선수가 목을 미는 거는 지금 김승학 선수 측의 세컨은 목을 잡는 것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 챌린지 큐브를 던지고 있지만 자, 지금은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고 3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챌린지가 적용될지 않을지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확히 남은 시간에 1분 11초 조금은 지금 김승학 선수의 목을 이정백 선수가 민다고 네. 네, 세컨에서는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수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챌린저를 던져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네. 지금은 김승학 선수에게 2점이 주어지고 그렇지 반칙으로 인정을 했지요. 지금 반칙으로 인정이 첫 되면서 첫 번째 두 번째부터는 반칙 인정이 됩니다. 네. 지금은 또 이정백 선수 측에서도 챌린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아, 이 상황은 처음에 경고를 줬습니다. 네. 경고를 주고 두 번째 또 했지요. 네. 근데 그게 넘어갔어요 그냥. 네. 세 번째 또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나왔을 때 경고를 주고 나왔을 때는 감점이 돼야 됩니다. 네. 반칙으로. 근데 레프리 미숙점을 해서 주질 않았어요. 그렇죠. 감점을. 그러다 보니까는 챌린지를 던져서 삼심이 다시 판단을 한 거죠. 그렇죠. 심판 믿습니다, 저건. 자, 지금 약간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점수는 3대 3.
다시 한번 수정됐던 것은 김승학 선수에게 2점이 주어지고 이정백에게 다시 한번 패시브가 주어졌는데요. 자, 네, 방대두 감독 강력하게 어필을 잘 했어요. 네. 지금 계속해서 챌린지가 진행이 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계 방송 화면에서 보다시피 네. 목을 경고를 받고 나서도 목을 계속 밀었어요. 네. 반칙은 반칙입니다. 근데 그 전에 논란이 되기 전에 주심이 끌어줬어야지요. 자, 지금 계속해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남은 시간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1분 11초. 점수가 3대1이었습니다만 김승학 선수 측에서 목을 민다라는 챌린지 요청을 했고 그 부분에 있어 3심의 협의 결과 김승학 선수에게 2점이 다시 추가가 되면서 그렇지요. 점수가 3대3 동점이 됐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정백 선수 측에서는 다시 챌린지 사항이 아니다는 것에서 다시 챌린지가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 부분에서 손으로 목을 잡았다 말았다 이 부분에 대한 김승학 선수 측 세컨에서의 제의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다시 얘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심판위원장 측에 가서 선수들 이제 선수를 대신해서 관련자들이 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얘기가 좀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렇게 된다면 뭐 물론 경기 결과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좋은 경기력을 보여줘야 되는 선수들 입장에서도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여기서 어떻게 보면 빠른 판단일지 모르겠지만은 승부가 결정이 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많은 체력들도 소진이 되고 땀들이 많이 흘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게다가 남은 시간에 1분 11초 지금의 챌린지 어떤 선수에게 점수가 가던 이 선수들에겐 정말 큰 영향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 챌린지를 던져서 또 한 번에 점수를 뺏기네요. 경기가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챌린지를 이정백 선수 측에서 던진 챌린지가 무효라는 선언과 함께 그렇죠. 점수가 4대3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이 몇 번의 챌린지 과정을 통해서 김승학 선수가 역전에 그렇죠. 성공했고 챌린지에 던질 때는 본인이 확실하지 않으면 던지면 안 돼요. 이제 남은 시간은 1분 6초입니다. 치열한 다툼 정확히 1분 남았습니다. 그렇죠. 이정백과 김승학 그리고 김승학이 패시브를 받습니다. 네, 패시브를 주네요. 여기서 방어를 헤매는 시간이 여기서 최소한 20초는 흘러갈 거 아닙니까? 네. 이정백 입장에서는 지금의 마지막 전을 하게 된다면 경기 결과는 180도 달라집니다. 마지막 달랐습니다. 찬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1점에 대한 실점을 하게 되면은 승전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지금 계속해서 들어가는 타이밍 때문에 계속 주심과 선수들 간에 얘기가 있고요. 포지션을 가야죠. 자, 한 번 경고를 줬지요. 어떻게 판정을 내릴지 판정이 아주 중요해지게 됐습니다. 남은 시간 57초. 자, 지금은 지금은 잘못했지. 자, 이정백 선수 측에서 휘슬 전에 이제 움직였다는 판정이죠.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경고를 줬었기 때문에 이정백 선수에게 2점을 주고 5대3로 다시 역전이 됐습니다. 김승학 선수가 먼저 움직였다는 얘기지 휘슬을 불기 전에.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챌린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애매한 게 김승학 선수가 먼저 움직였는가 이정백 선수가 먼저 움직였는가 비대오로 판정을. 자, 지금 이 경기장 전광판에 이 판독 장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이 모든 그리고 관중들이 그 전광판을 바라보고 모두 이 판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챌린지 결과로 봤을 때는 판정이 됐다라고 보고 이정백 선수에게 1점이 들어가고 점수 6대4로 변경이 됐는데요. 지금 김승학 선수 측에서는 심판위원장이 가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점수가 6대4로 벌어졌고 경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타이밍 싸움에 있어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이정백 이번엔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김승학과 이정백
이정백의 포인트를 얻는다면 쐐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들어올립니다. 여기서 포인트를 얻지 못하는 이정백. 점수가 어느새 6대 4. 김승학과 이정백. 김승학 계속해서 몰아칩니다. 남은 시간 40초. 김승학과의 기술을 쓸 수 있을지. 이정백과 김승학 계속된 싸움입니다. 이제 정확히 30초 후면 그렇지, 리우의 티켓 마지막, 주인이 정해집니다. 마지막 패시브를 한 번 더 봤습니다. 이정백 선수. 아 여기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그렇죠. 마지막 패시브. 여기서 승부는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점수는 6대 5. 김승학이 들어가느냐 혹은 이정백이 막아내느냐인데요. 남은 시간 28초. 빨리 풀어줘야 되죠. 들어갔습니다. 그렇지. 하지만 손이 들어가지 못한 김승학. 일어나는 것은 이정백. 이제 남은 시간 20초입니다. 아 찬스를 못 살리네요. 김승학이 본인의 파테르 공격을 아쉽게 무산시켰고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10초. 이제 조금 뒤면 리우행 티켓 주인공이 가려집니다. 5초, 3초 뒤집으면서 아, 4포인트. 그리고 경기 이대로 이정백 선수가 리우행 티켓의 주인공이 됩니다. 치열했던 경기 결과 이정백이 마지막에 본인이 스스로 웃음을 만들어냅니다. 아 대단한 명승부였습니다.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이정백 선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4포인트